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보셨습니까? 인사이드 아웃 2가 이제 개봉이 됐죠. 디즈니 이제 산하의 픽사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사실 픽사 그러면은 원래는 조지 루카스가 시작했던 회사였습니다. 예. 조지 루카스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스타워즈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도 만들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영화 제작자 겸 감독이기도 한데, 엄청난 아웃사이더죠. 예. 그러면서 할리우드 사람이 아니고 거의 독립 영화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분인데, 뭐 THX도 만들고 사운드 쪽에서 개척을 했고, ILM, Industrial Light and Magic을 통해서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 영화 CG. 그 영화 업계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조지 루카스 한 명이. 예. 그걸 또 아예 만들어 버리고 픽사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거 픽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스티브 잡스한테 팔았죠. 스티브 잡스한테 팔았고, 그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디즈니한테 팔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 2가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봤는데, 아, 영화 잘 만들었어요. 예. 잘 만들었습니다. 파트 2, 2024년. 올해 지금 2주째인데, 2주째 때 벌써 2주째에도 북미 흥행이 1억 불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합 3억 5,500만 불. 북미에서만 3억 5,500만 불이고, 그전 세계 글로벌 박스 오피스로 치면은 7억 달러대예요. 예, 7억. 그래서 거의 예, 7억 2,438만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한국에서도 2주 연속 흥행 1위 하고 있는데, 10억 불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화업계에서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흥행이 저조했거든요. 뭐 디즈니가 내놓은 영화들이, 특히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인디아나 존스 5, 다이얼 오브 데스티니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정재가 사실상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는 애컬라이트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객 평점이 13점까지 내려갔습니다. 13%. 예, 근데 제가 봤는데 참, 예, 그 레즈비언 메시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맞긴 한데, 뭐 에피소드 4는 그냥 볼만한, 그저 그러저 이래저래 볼만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이 좋았어요, 에피소드 4는. 근데 어쨌든 너무 이런 어젠다를 푸시하는 게 싫다 이런 거죠. 근데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은 그런 워크 메시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이것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야, 이거 그 여주인공이 그 선배 학생 보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레즈비언 모드 아니야, 뭐 이런 코드 아니냐, 뭐 이렇게 굳이 막 그렇게 따지고 보면, 보지 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냥 이렇게 존경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선배 학생 모르죠. 또 나중에 3가 나올 때 갑자기 또이 주인공이 또 좋아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13살로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다음 장면 볼까요? 자, woke or wonderful.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면은 이런 그 영화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즈니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유튜버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잘했다, 잘했다보다. 뭐 그레이시 루돌프 같은 경우, 그 비욘드 트레일러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을 다루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woke 쪽을 좀 칭찬하는 분이고, 하지만 뭐 나머지들은 다뭐 기익 앤 게이머스부터 해가지고 뭐다 반대하죠. 스타워즈 시리 이런 유명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크리스 스톡먼도 약간 좀 안티 워크인 것 같고요. 그럼 제레미 잔스도 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워크 메시지는. 그럼 또 타이런 맥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워크 반대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죠. 200만 팔로워 가까이 되는데 그분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검을 많이 해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아, 워크면은 우리는 애안 데려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Woke or wonderful? 워크냐 아니면 원더풀이냐? 제가 볼때 인사이드 2 정도면은 원더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스타워즈 지금 계속 이제 아클라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슬리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아클라이트 시즌 2 계획이 됐었나 봐요. 근데 시즌 2 리뉴가 안된 걸로 사실상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세트장도 지금 정리하고 있대요. 원래 2까지 시즌 2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디즈니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백인 남성들을 고용하지 말라는 상부 지침이, 아, 지금 우리는 백인 남성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 디즈니사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시니어 부회장 중에 한 명이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게그 제임스 오키프,
제임스 오키프 폭로 전문 언론인이죠. 저널리스트죠. 제임스 오키프가 그렇게 폭로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가 이제 레슬리 헤들란인데 레슬리 헤들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미투 캠페인을 촉발시킨 하비 와인스틴의 개인 비서였어요. 이렇게 개인 비서가 어떻게 이렇게 감독까지 갔느냐 이런 문제도 논란도 있고 왜 이런 어젠다를 푸시하느냐 그리고 아칼라이트 그 캠페인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기자 한 명이 그 기자가 게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는데 이거 굉장히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게이스러운 스타워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또 함박웃음을 터뜨려요. 레슬리 헤드랜드. 확실하게 게이 메시지가 있고 또 보니까 프로나운도 나옵니다. 지난 그 에피소드 4 보면은 they라는 표현을 해요. he 보통 he 남자하면은 he 여자하면은 she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게 이제 아닌 사람들은 they라는 표현을 하는데 they라는 걸 넣어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스타워즈 시리즈에도 이런 걸 넣느냐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상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많고 그래서 저 이거 망했다고 봅니다. 평론가들은 저렇게 86%로 뭐 좋아하고 있지만 평론가들은 아무래도 친 할리우드겠죠. 그리고 실제로 로튼 토마토에 이렇게 평점 올리는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당한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그 전에 누가 폭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론 로튼 토마토 평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항상 관객 평점을 더 봐요. 관객 평점도 14% 지금 13%까지 떨어졌는데 뭐 역대 최악의 그런 게이스러운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타워즈 시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 전문 유튜버인데 뭐 어마어마하죠. 그분이 이제 가장 팬이 많아요. 스타워즈 시리 캐나다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워즈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도 굉장히 너무 재미가 없고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저 이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덮고 있는 사람은 Geeks&Gamer 예, 진행자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LA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분도. 자, 최근 영화들을 보면은 박스오피스에서 히트 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 워크 메시지가 없습니다. Bad Boys Ride or Die 이게 Bad Boys 4편인데 저도 아직 이 영화는 안 봤어요. 왜냐면 3편을 너무 재미없게 봐가지고 1이 제일 재밌었고요. 1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웃겼고 2는 그냥 액션 영화였고 2부터 조금 이제 좀 흔들거리기 시작했는데 3도 그렇고 4도 그냥 나중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나오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배드 보이스 4탄 Ride or Die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가 윌 스미스 때문이 아니라 이 배드 보이 영화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리고 1편이 워낙 재미있습니다. 그것도 평론가들은 안 좋아하는데 팬들이 계속 꾸준히 많이 이렇게 꾸준히 좋아하면서 컬트가 됐죠. 하나에 가장 웃긴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 Bad Boys 1 95년에 나온 것. 근데 이제 4탄도 그 Bad Boys 시리즈에 대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저는 흥행했다고 보지 윌 스미스 스타성 때문에 이렇게 떴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1편하고 2편만 해도 메인 주연은 마틴 로렌스였어요. 마틴 로렌스가 90년대 코미디를 장악을 했었죠. 예, 이렇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약간 내리막을 좀 갔는데 마틴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틴이란 시트콤으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사실 마틴 로렌스가 먼저 정해졌죠. 주연으로. 그런 다음에 마틴 로렌스가 원래 에디 머피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뭐 스케줄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러면서 이제 윌 스미스를 데려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윌 스미스가 이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죠. 이번 4편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그러고 마틴 로렌스도 한창 잘 나갈 때는 뭐 1,000만 불 넘게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적어졌겠죠. 그리고 좀 약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살도 이렇게 많이 쪘고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근데 Bad Boys 4탄도 워크 메시지가 없어서 뜬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버들이 그 점은 점수를 높게 평했어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나요? 예, 저는 1은 안 보고 2부터 먼저 봤는데 1은 한번 이번 주에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2 보셨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최근 박스 오피스 보면은 워크 메시지가 없는 영화들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뭐 슈퍼 마리오 같은 경우에도 10억 불 돌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듄도 마찬가지고 듄 1, 듄 2도 워크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듄 다 재미없게 봤어요. 2는 너무 재미없었는데 예.
이런 그 박스 오피스 그런 추이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